이제 라이엇이 근데 진짜 너무하긴 하다. 처치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야수 타워 앞에서 궁 쓰면 타워 사거리 바깥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방금은 내가 실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버그가 있어요 이게. 방금도 잘 쓴 것 같은데 이게 포탑 범위 안에 들어갔네. 암흑을 두려워 말라. 내가 떠나 아무것도 남지 않을 대신에 두려워.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제리야. 바텀 아니라고. 아, 이거 제대로 안 나와줬는데, 투플리시를 써야 돼? 아니 이게 아 여기서 버그가 터지냐. 무조건 잡은 건데.
아니 아니 진짜 발이 안 나온다 그냥. 아 진짜 너무 꼬인다. 아 이거 장막 때문에 멘탈이 너무 나갔다 진짜. 지지 나이스 천점. 좀 늦었네요 천점 다는게. 이번판 수면효과가 좀 많이 심했던 것 같은데 조이 야수 수면판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수면판정 무조건 막혀야 되는 판정이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수면이 진짜 코앞에 와서 장막을 써도 이렇게 장막은 몸에서 나가는 판정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이렇게 막혀야 정상입니다. 진짜 이거 1배속으로 보면 완전 코앞에서 그런 느낌인데 원래 장막 판정이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조이 수면 날아오고 막기 전에 지금 장막 소리 들리죠. 장막 소리 나오고 W 이제 쿨타임 도는데 맞아버리고 이게 버그입니다. 타잔형은 이건 그냥 내가 벌레인 줄 알잖아 이러면. 여기서 이게 왜? 아 진짜 이게 너무 속 나갔어 난 진짜. 이건 진짜 아까랑 비교했을 때는 이건 거의 장막이 완전히 펼쳐졌는데 끌렸죠. 아, 멘탈 너무 깨졌습니다. 이거 더블킬 먹고 미드 가가지고 장막도 못 써가지고 뒤지고 팀 입장에서는 진짜 야소가 뭐 트롤러인 줄 알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개어이 없습니다. 이제 라이엇이 근데 진짜 너무하긴 하다. 이런 버그도 조이 출시했을 때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고치고. 아무튼 이건 명백한 버그라서 제발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